자, 안녕하십니까. 러닝기타 일렉 초보 25강이 되겠습니다. 25강에서 배우실 곡은 바로 C메이저, 솔로 종합곡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앞전 강의에서 우리가 C메이저 음계를 배우셨습니다. 패턴 1, 패턴 2, 3, 4, 5에서 구간별로 C메이저 음계를 배우셨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웠죠? 바로 기타의 테크닉 해머링, 풀링 오프, 슬라이드, 비브라토, 그다음 밴딩 이러한 기타의 테크닉을 배우셨는데요. 그래서 그 C 메이저 음계와 기타의 테크닉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할수 있는 연습곡을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습곡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런 C 메이저 음계하고 기타의 테크닉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요 다섯 가지 패턴 중에서 이 연습곡이 나오는 바로 그 패턴은 C 메이저 패턴 2. 바로 요 패턴 2 부분과 패턴 3, 그 다음 패턴 4. 그래서 패턴 2, 패턴 3, 패턴 4의 이세 패턴을 사용을 하는 바로 그러한 연습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초반에 연습곡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뭐첫 번째 마디의 마지막 비트 1 and 2 and 3 and 4 and 할때 여기 바로 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도 치고 세 번째 손가락으로 7프렛으로 슬라이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패턴 2에서 시작해서 패턴 3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연주하실 때도 그냥 치는 것보다 전체적인 패턴 2, 패턴 3의 이러한 스케일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 and 2 and 3 and 4 and 비브라토 하고요. 그 다음에 3 and 4 이게 되는 거죠. 다시요.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그래서 첫 번째 손가락으로 하는 비브라토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에 바로 이쪽 살을 살짝 눌리고 엄지손가락을 걸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늘어뜨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로 여기서 첫 번째 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요. 1 and 2 and 3 and 4 and 2 and 3 and 4 and 두 마디 다시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2 and 4 여기까지 두 마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파를 친 다음에 여기서 슬라이드로 패턴 3, 여기가 패턴 3죠. 패턴 3 안에 스케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 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까지 네 마디를 쳐보면 1 and 2 and 3 and 4 여기까지 되고 그 다음 이제 아까 이렇게 시작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처음 했던
이걸 한 옥탑 올려서 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and 3 and 4 밴딩인데 여기서 솔에서 라까지 라 여덟 번째 프렛 2번 줄 열 번째 프렛 그러니까 도다름이 여기이기 때문에 솔에서 라까지 밴딩을 가서 확인해 보세요. 라를 근데 도다를 못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R은 그 밴딩했던 거를 제자리로 릴리스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밴딩했던 걸 제자리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브라토 자, 그 다음 이제 D 마이너 부분에서 파를 치시고 2번 줄에 여기는 파 미를 또 피킹을 하고 그러니까 파 피킹 미 피킹 이제 미를 피킹하면서 해머링 풀링 오프이기 때문에 손 힘으로 해머링 풀링 오프 하는 거죠. 천천히 그 다음 이제 레를 칠 텐데 도에서 레로 밴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링 오프 시 도에서 이렇게 됩니다. D 마이너부터 해보면 빨리 도로 가서 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메트로놈에 맞춰서 쳐드리겠습니다. 1, 2, 3, 4 and 박자에 맞춰서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메트로놈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제가 백킹 트랙도 해놨으니까 맞춰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은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